Thank you.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 페낭에 왔습니다. 길거리 음식이 천국답지 않습니까? 난 참 내장을 너무 좋아해. 고소함이 고소함, 고소함. 완벽합니다. 네,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제일 즐겨 먹는, 아마 좋아하니까 제일 즐겨 드시겠죠? 제일 즐겨 먹는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아마 넘버 원일 거려. 아침 식사로 이거를 제일 많이 드실 거예요. 이거 먹으러 갈 때 뭐 먹을지 맨날 고민해요. 왜냐면 같은 음식인데 고를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뭐 먹지? 뭘 먹어야지? 여기 있네. 아, 여기 써 있지, 여기 이렇게. 이거는 새우. 우당은 새우. 니까는 생선. 소똥은 오징어. 일반적인 걸 먹어야지. 밀리스 뚫러. 멸치하고 삶은 달걀 들어가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시르막이라고 해서 나시는 쌀이고 르막은 기름, 뭐 비계는데 기름진밥이라고 해서 코코넛 넣고 밥하는 거거든요. 그 밥에다가 제가 지금 시킨 게 저거예요. 달걀, 삶은 달걀 올리고 저기 밑에 바나나 잎. 그래갖고 산발이랑 소스 올리는 거. 일단 가서 어우, 만드는 거 직접 보니까 좋네. 자. 티, 차이니스 티. 차이니스 티, hot. Hot. 아, 여기는 이렇게 음료를 시켜야 됩니다, 자리세처럼. 많은 식당들이 이 테이블을 같이 공유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리세처럼 음료를 따로 팝니다. 그래서 음료를 주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따뜻한 중국식 차를 주문했습니다. 아침입니다. 자, 먹겠습니다. 나시르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요쪽들이 대부분 다 쌀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주식이 쌀입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나시르막.
맛있어요. 아침 식사인데 되게 매콤해요. 쌈발 소스가 워낙 매콤한 소스라. 우리도 지금 고추장처럼 양념장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인도네시아에서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이쪽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쪽 브루나이 이 일대가 다 이렇게 쌈발 소스처럼 이 얼큰한 소스를 만들어서 고기나 해물 등을 같이 먹습니다. 나시르막 맛있냐 맛없냐는 그 집 산발 소스가 맛있냐 맛없냐인데 이 집 산발 맛있네요. 가끔 도시락 싸갖고 하다 보면 친구네 집 중에 볶음 고추장 잘하는 집 있죠. 그 녀석 볶음 고추장 싸오면 뭐랑 비벼도 맛있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이 집은 밥이 코코넛 향도 나지만 살짝 생강향이 있어 좋네 아주. 아, 잘 못 느끼는 생강이 아닙니다. 근데 원래 멸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시르막에 들어간 멸치는 볶은 게 아니라 튀긴 거예요. 그래서 좀 바삭해요. 이 집 잘하네. 어이, 맛있어요. 이건 두 개 먹어야 돼. 세 개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에게 널린 게 음식이잖아. 이거는 또 딴 걸 먹으라는 한두 개 드시죠? 자, 아침에 일단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우, 출발 좋은데?